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찌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불고기 거리고요. 냉동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해동이 되면서 물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물도 없앨 겸 살짝 헹궈줬습니다. 그리고는 물기를 조금 빼줄게요. 이걸 불고기 거리로 얇게 점여왔는데 뭐 이렇게 껍질이 붙어있는 부분도 있고 안 붙어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오늘은 저는 껍질을 붙어있는 걸 가져왔고요. 오늘 저는 밀푀유 나베를 한번 해보는데요. 쇠고기가 아닌 돼지고기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밀푀유 나베는 제가 부타나베와 함께 약간 믹스해서 했거든요. 부타나베는 돼지고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돼지고기로 만드는 밀푀유 나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고기는 핏물을 빼왔고요. 이렇게 소주를요, 이렇게 한 3스푼 정도 넣고요. 마늘을 반 스푼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후춧가루를 좀 쓸게요. 자, 후춧가루 약간 쓰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놔두시면, 그리고 여기 냄비에다가요, 숙주나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콩나물을 했거든요. 콩나물이 그래도 숙주보단 더 싸니까 여름에는 콩나물로 했습니다. 함께 곁들여 먹을 소스부터 준비할게요. 이게 진간장과 물과, 자, 설탕을 동량으로 넣습니다. 저는 한 3스푼씩 했거든요. 자, 간장 3, 물 3, 설탕 3, 이렇게 했습니다. 연계자 있으시면 연계자 하시면 되고요. 저는 와사비분을 잘 쓰거든요. 연계자보다는 와사비분이 유통기한이 길어요. 벌써 매운맛이 확 올라오거든요.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 식초를 넣어주는데요. 새콤하게 네 입에 맞췄어요. 저는 2스푼 넣고요. 저는 다른 거는 다 3스푼씩 넣는데 식초만 2스푼 넣습니다. 양파장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남으면 이렇게 잘라서 냄비 밑에다 같이 넣으면 돼요. 조금 얇게 썰어 주겠습니다. 이거는 양파를 많이 넣기 때문에 한 두 개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 한 개나, 이렇게 큰 거는 한 개, 작은 건 두 개. 이렇게 양파를. 매운맛 나는 이대로 먹겠습니다. 소스를 뿌려주고요. 고추를 약간만. 준비해두겠습니다. 쌈배추입니다. 이게 가격이 싸진 않아요. 작지만 이게 1700원. 이거를 하나 준비해주시면, 제가 깻잎은 한 묶음을 준비했는데요. 한 두 묶음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 배추가 너무 비싸거나 할 때, 자, 이거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쌈추라는 쌈배추입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냄비에다가 파를 좀 썰어 넣어야 됩니다. 좀 잘게 썰어도 되고, 어서 썰어도 됩니다. 밑에다가 미리 넣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느타리 버섯을 1000원짜리 한 봉지 준비했거든요. 모양을 내시려면은 요 윗부분을 있죠. 이걸로 모양 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모양을 내시면 됩니다. 찢어서 아래쪽에다가 남는 거는 조금 깔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따로 놔두셨다가 고기 건져 드시고 남은 국물에다 마저 넣어서 또 드셔도 되거든요. 사부처럼 버섯을 이렇게 깔으셔도 됩니다. 또 나머지는 몇 개는 이런 식으로 장식할 것만 몇 개만 이렇게 놔둘게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는 넣어버리면 돼요. 밑에다가. 자, 두 개만 쓰고 두 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고기는 저는 안 썰고 통째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요, 굉장히. 길어서 한 반을 일단 잘라놓을게요. 저는 600g 준비해왔는데요. 돼지고기는 600g에 한 6,000원. 고기 많이 드시고 싶으면 두껍게 깔아주시고요. 만약에 고기를 두 장 깔고 싶으면 배추 위에 또 깻잎 사이에 이렇게 까시면 돼요. 이러면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죠. 여기다가요. 배추 위에다가 한 장. 깻잎 위에도 고기 한 장. 이러면은 고기가 두 배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라주는데요. 4등분 할게요. 부분은 예쁘게 말리는데 줄기 부분은 좀 딱딱해서 예쁘게 안 말리는데요. 자, 이렇게 말아서 자, 4등분 자른 다음에요. 냄비에다가 둥글게 돌리겠습니다. 자, 여기 줄기 부분은 요 끝 부분은 이렇게 좀 딱딱해서 안 말아지니까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또 쌈추를 또 얘기했잖아요. 자, 이렇게 쌈추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 고추가 있으면 이렇게 조금만 꼽아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물을 넣으면 돼요. 자, 물은 제가 1.3리터 정도 잡았고요. 한 조금 줄 거 계산해서 국물은 한 1리터 정도 있으면 넉넉하거든요. 멸치 한 주먹 넣었습니다. 다시마를요. 손바닥만한 거를 한 개를 다 넣었습니다. 조금 맵게 할 거기 때문에요. 자, 베트남 고추입니다. 청양고추 있으면 썰어 넣어줘도 돼요. 국물의 색깔을 조금 빨갛게 내주기 위해서 고춧가루 반 스푼 이렇게 해서 조금 진하게 끓이겠습니다. 만약에 밀푀유 나비를 쇠고기로 하실 경우에는 멸치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조금 한 반만 들어가거나 10마리 정도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진한 육수를 끓여서 반반 물을 타서 끓이셔도 되고요. 이 영상 중에서 다시마 육수 있는데 다시마 육수로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용이니까 조금 색깔도 진하고 국물도 진하게 할 겁니다. 고춧가루를 미리 이렇게 넣고 끓이는 거는 고춧가루도 멸치 비린맛을 잡아주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불을 낮춰서요. 아주 낮춰줍니다. 불을 너무 세게 하면 국물이 너무 많이 줄어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끓이겠습니다. 아, 그리고 육수에다 미리 간을 하셔도 돼요. 지금 간을 미리 다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간간하게 해놓을 텐데요. 자, 소금을 한 반스푼 정도 넣고요. 그리고 약간 간간하면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한 10분 되어서요. 이제 건져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져내시면 됩니다. 자, 국물을 조금 더 칼칼한 걸 원하시면 조금 더 매운 거를 써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맵게 매운 고춧가루를 좀 넣었습니다. 뚜껑을 덮고 고기를 좀 완전히 익힌 다음에 먹겠습니다.
자, 드실 때는 양파랑 고기를 같이 얹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